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지금 야단 법석입니다. 10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요. 현안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른바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을 두고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김 장관은 그 장관 청문회 때요, 1945년 8.15가 건국절이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 국적이라는 발언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참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저도 아직 이 내용은 정확하게 제 지식으로는 지금 무지한 상태인데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에 국감에서는요, 여야 간 거세진 충돌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김 장관을 퇴정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여당은요, 야당이 퇴정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몸에 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니, 청문회 했으면 청문회를 해야지, 왜 퇴정 조치합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퇴정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에서는 말이죠, 심지어 국회 방어 인력 20명까지 동원시켰다고 하니, 이거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거? 퇴정을 안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는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퇴정을 안 하면 끌어내리겠다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호문을 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박 의원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안 하면 오늘 국감에서 퇴정시켜달라고 상임위원장에게 말하기도 했지요. 강덕구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는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제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인 발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국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 장관께서 한 그 발언이 역사 인식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됐는지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오면 국감을 진행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잘 들어보세요. 김 장관은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집주인을 결박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한 뒤에 이게 내 집이라고 우기면 강도 집이 맞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글쎄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지 아니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을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노동정책을 따지고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며 즉시 퇴장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장관은 퇴정을 못하겠다 하고 응하지 않고 반박을 했습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요, 국감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칠지,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적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지사 아닙니까?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은 매번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고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매번 퇴정 조치를 하실 거냐며, 일단 국감은 국감대로 하자, 국감이 우선이지 개인의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야당 의원들이 국감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죠. 어? 그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만 따지고 있으니 이게 꼴이 꼴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입니까? 네? 김희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퇴정이 몸에 밴 것 같다며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무슨 역사관을 뭐 감사하는 자리입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나 잘못된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고 말이죠.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무엇을 개선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산적해 있는 노동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정상적으로 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은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의 법률, 조선 총독부의 재령 등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아무리 일본 국적이라고 여권에 기록하거나 송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나갈 때 일장기를 달고 나갔다 하더라도 진정한 일본인은 아니지요. 한국 사람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이 사실의 관계와 법령이, 관계와 조약의 문제 등 다르게 해석이 된다며 입법부 차원에서 차후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노력과 조사,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준다면 그것을 따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여러분, 국회가 지금 이재명 당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모든 상임위가 난장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청렴의 의무도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지요.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해산시키는 일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는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그런데 심의하려면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한데요. 이달 17일 날 헌법재판소장부터 세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6명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선임을 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안 하고 국무위원들 장관을 불러놓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해야지
개인에 대한 역사관을 가지고 따지고 있고 퇴청시키고 말이죠. 퇴정시키고 퇴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국회 방호인력 20명까지 대동시키고 말이죠.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예?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그러니 국회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완전히 훼손되고 붕괴됐습니다. 입법부는 뭐 하는 겁니까?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감사하는 게 국회의원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입법을 제정했으면 행정부가 집행하고 잘못됐으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 아니냐고요. 그런데 입법부가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원, 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돼요.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방탄,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말이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냥 붕괴되고 있습니다. 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예?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